안녕하세요. 파트 3에 있는 기출 유형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부터 나와 있죠?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암호 복사해 놓거나 보고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파일은 우선 불러와야 되겠죠? 작업 파일에 있는 기출 유형 문제 파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와서 현재 암호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 나타나면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편집 작업에 대한 그 지시사항과 그 다음에 그 뒤에 각 문서에 번호가 막 표시되어 있는 그 문서가 있죠. 그 번호에 맞춰서 지시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완성된 문서 있죠. 그 문서 내용 잘 보시고 그 내용에 맞게 수정이 됐나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한글 2010에서 작성한 문서로 문서 그 기본 글꼴이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 먼저 여러분의 수험 번호에 맞게 저장을 좀해 주셔야 돼요. 자, C에 C 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험 번호 8자리. 자, 저는 이렇게 그냥 임의의 숫자 8자리로 했고요. 실제 시험 수험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 입력해서 연습하시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파일 저장 위치, 파일 이름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편집 용지 설정부터 하도록 할게요. 단축키로 할게요. F7키를 여기에서 그냥 눌러주세요. 눌러주기 전에 혹시 이거 보기에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쪽 윤곽 요거 책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해야 여기 그 설정한 거다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편집 용지 F7 다시 눌러 주시고요. 용지 종류는 A4 국백판 210 곱하기 297mm, 용지 방향 세로, 그리고 용지 여백 숫자 입으로 자꾸 외우면서 하라고 그랬죠? 10, 10, 22, 10, 10, 10, 0이에요. 자, 탭키로 누르면서 이동을 하세요. 10, 10.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20, 20, 그리고 머리말 꼬리말 10, 10, 0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 주시고요. 쪽 테두리 지정해야 되죠? 쪽탭 가서 여기에서 쪽 테두리 배경 한번 클릭해 주고 양쪽 상태에서 테두리 종류를 우선 실선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선모양 바로 적용은 이렇게 돼 있다면 없애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선모양 바로 적용 표에서도 마찬가지고 체크 없앤 상태로 작업해요. 자, 그럼 실선 0.5mm 지정해 주시고요. 색상 초록색 색깔인데 이렇게 해서 이름 나오는 거 바로 찾으면은 한 번에 그냥 클릭하면 되죠. 자, 클릭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RGB 다른 색에서 RGB, RGB 값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안 보이는 경우에 여기 옆에 삼각형 눌러서 오피스 상태로 이걸로 선택을 해놔야 색깔 찾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지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 나오게 해야 되겠죠? 바깥쪽에 사각형 요거를 하면 이렇게 지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위치까지 지정해 줘야 돼요. 쪽 기준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가 모두 다 5mm로 지정되도록 이 모두를 한번 위쪽 거 클릭해 주시고요. 적용 쪽에 대해서는 모드로 되어 있는 것, 첫 쪽만 이렇게 선택하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화면에 이렇게 지정된 게 나타날 거예요. 다음으로 3번에 있는 머릿말, 꼬리말 할 거예요. 머릿말은 이 위쪽에 나타나서 머릿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만들 때빈 공간, 여기 밑이나 위쪽에 빈 공간에 커서 놓고 작업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한 다음에 나중에 지워야 될 경우 생긴다면 보기에서 조판부호를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표시, 이런 색깔이 나타나서 그거를 찾아 지우면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지금 지울 건 아니니까 조판부호 안 보이게 해놓고 다시 머릿말 작업할게요. 머릿말은 자, 여기에서 찾는 것보다 쪽 여기 메뉴 이쪽 눌러서 머릿말, 꼬리말 이렇게 해주거나 단축키 컨트롤 NH 해주시면 돼요. 머릿말 양쪽 만들기 해주시고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정렬이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마우스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글꼴을 신명조가 아닌 바탕으로, 바탕체는 다른 글꼴입니다. 자, 바탕 선택을 해 주시고
글자의 크기 지정이 안 돼 있죠? 자, 이거 직접 숫자 입력하면 돼요. 11 하고 반드시 엔터까지 눌러줘야 글자가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말 끝났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야죠. 머리말 꼬리말 닫기 위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 있던 곳으로 나타나요. 보기에서 조판부 잠깐 볼까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그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쭉 이거 나타난 상태에서 다음 작업할게요. 저희 지시대로라면은 3번 다음에 이제 글상자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메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15번에 있는 쪽 번호 삽입을 먼저 할 거예요. 기출 그 따라하기 문제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자, 이번에 똑같이 할 거예요. 쪽 번호 매기기를 그냥 바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쪽 번호는 아래쪽에 나타날 거예요. 문서 하단에 이 지금 밑에 하단에 나타날 텐데요. 위치를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고 있죠. 자, 지시도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지금 숫자로 되어 있지만 지시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1, 2, 3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줄표 넣기 되어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서 넣게 해주시고 넣기를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그냥 밑에 보면은 이렇게 1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상태에서 새 번호로 시작을 다시 눌러서 쪽 번호를 시작 번호를 5로 바꿔주고 넣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5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기 조판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필요 없는 것 혹시나 나중에 세 번호 잘못됐다 하면 이것만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조판부 없애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쪽번호 삽입까지 했고요. 저장 중간중간 여러분들 꼭 해서 이게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글상자 삽입을 할 거예요. 글상자는 컨트롤 N, B라는 거라면 되는데요. 여기 메뉴들 여러 군데 보시면 글상자를 넣게 하는 그 메뉴가 많이 보여요. 여기 개체에서도 글상자, 가로 글상자 보이죠? 자, 그리고 서식이랑 쭉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저희는 보통 글상자 여기에서 좀 막 비슷한 게 많잖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비슷한 게 많은데 찾기 어려울 때 그때는 입력해서 개체에서 글상자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N, B를 순서대로 누르면 글상자 만들 수 있어요.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박혔을 때 적당하게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글상자 한 번만 클릭하면 글상자가 선택이 됐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 기본 탭에서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너비 높이 크기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크기는 165, 그 다음에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백 탭으로 가주세요. 여백 탭에서는 바깥 여백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다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위와 아래만 조정할 거예요. 위에는 3, 아래는 5mm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선 탭으로 가주세요. 선 종류 이제 이렇게 실선되어 있는데 선 없음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굵기는 뭐 따로 바꿀 필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색 선택을 해주시고 면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황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주황을 선택을 해주는데 여기도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오피스 선택하면 주황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RGB 값 입력 안 해도 쉽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그림자 탭으로 가주실래요? 그림자 탭에 가서 종류 그림자 투명도 설정 있죠? 이 종류에서 그림자 종류는 왼쪽 아래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이거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선택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림자 색은 이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또 주황색이죠. 자, RGB 값도 확인해 보세요. 똑같죠?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투명도 설정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90%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설정을 이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키보드 ESC 키 눌러서 선택 없애주시고 이 글상자 안에 커서 깜빡이게 넣은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다음에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시고 위에 글꼴 바꿀 거예요. 글꼴은 HY 견고디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에 글자 크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글자 크기는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22 입력 엔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여기에서 바로 이제 검정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단 모양 가운데 정렬해서 글상자 가운데 안쪽에 오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글상자 자체도 이 문서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글상자 밖에 여기 문단 모양의 이쪽에 커서 깜빡이 놓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작업 넘어갈게요. 글상자 지금 만든 건 하나 있고요. 기존의 글상자가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글상자를 하나, 두 개, 요거 두 개를 작업을 같이 할게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14번 설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작은 글상자를 우선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돼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기본 탭부터 작업을 할게요. 우선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본문과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위치 조정할 건데요. 가로, 세로 모두 종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로, 종이, 그 다음 가운데, 그리고 기준 0mm, 그리고 세로도 역시 종이, 그리고 아래 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0이 아닌 73mm로 지시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그냥 엔터 치면 안됩니다. 엔터 치면 바로 설정 버튼이 눌러져 버리고 다음 작업하려면 다시 또 들어와야 돼요. 자 이렇게만 해주시고 이제 선택 갈게요. 선택에서는 여기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각형 모서리 곡률 있죠. 이 부분을 여기서는 반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탭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이라는 거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유형만 바꿔주면 돼요. 일출 후 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찾아볼까요? 이렇게 내려가서 일출 있죠? 여기를 일출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이 모양 바꿔야 된다면 만약 바꾸는데 특별히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뒤에 있는 큰 글상자를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 누르고 클릭하면 쉽게 선택하고요. 테두리에 갔을 때 마우스 선 보이죠? 이렇게 됐을 때 더블 클릭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개체 속성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글상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채우기 탭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그라데이션을 했기 때문에 채우기 탭 먼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색 채우기 없음 상태로 되어 있고요. 선 탭에서는 선 색깔 먼저 바꿔줄게요. 색깔을 연한 갈색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그냥 오피스로 바꿔놓을 건데 연한 갈색 찾기가 좀 쉽지 않다. 탁한 갈색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데 그냥 RGB로 입력하는 게 편할 거예요. RGB 지시되어 있는 거 R은 첫 번째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 그리고 세 번째 숫자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선의 실선인데 굵기를 0.5mm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글상자 탭 여기로 가보세요. 글상자에서는 속성이라는 거 있는데 지금 현재 가운데로 돼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돼 있다면 이렇게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모양이 조금 색깔이 바뀐 게 보일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 이 빈 공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나중에 표 작업하면 자동으로 이 공간은 채워질 거예요. 여기 1번, 2번 항목에 대한 거 지금 문제 그 지시는 5번 항목이죠. 자 1, 2 항목 설정을 할 겁니다. 1 항목 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글꼴 HY 경고디 입력해서 바로 선택하고요. 바다 색깔로 바꿔줘야 돼요. 다른 색 해서 RGB 색깔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탭키로 하면은 바로 다음 그 색깔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맞게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문단 모양 보시면 여기에서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Alt T를 눌러주시고 여기 기본 탭 상태에서 문단 모양 문단 위
해당되는 거 있죠? 자, 이거를 EPT로 지정을 해주고 그 밑에 보면은 최소 공백이라고 되어 있죠? 80% 지정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똑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방금처럼 환향경고딕 그리고 바다 색깔 그 다음에 문단 모양 이 설정 똑같이 여기 블록 설정에서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위 여기서 블록 설정하지 말고 Alt C 키를 눌러서 본문 모양 복사를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한 다음에 여기서 Alt C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이 글자와 문자 속성이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6번 지시 스타일 생성 및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 지금 이것과 여기 밑에 있는 1, 2 항목에 대한 거 세부 항목에 대한 거를 블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거 두 개 블록 설정할게요. 그리고 스타일 만들기 F6 키를 눌러주세요. 여기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 제일 왼쪽 아래에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고 스타일 이름을 글머리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스타일 종류는 문단 그리고 여기 저희 순서는 지시는 문단 번호 글머리표부터 나와 있지만 문단 모양부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문단 모양에서는 여기에서는 저희가 왼쪽 여백을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15pt로 지정을 하세요. 15포인트 그 다음에 문단 위 2포인트로 그리고 문단 아래에도 역시 2포인트로 지정해 주시고 최소 공백 80%로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 글자 모양 있죠? 여기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글자 모양 간 다음에 글자 모양은 지금 신명조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탕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개 나왔죠? 바탕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는 12포인트 지정 이제 설정 다시 눌러 나와주시고 문단번호 글머리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변경해야 될 거 원하는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찾는데 만약에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에 가서 문자표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천천히 다시 잘 보시면 여기 왼쪽 아래에 이 모양이 있을 거예요.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제 추가를 하면 여기 스타일 목록에 글머리표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면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스타일이 지정이 됐어요. 다시 여기 모집 요강 아래 세부 항목 모두 다 블록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식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스타일 나타나 있죠? 바탕글이 아닌 글머리표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주면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이제 7번 지시 그림 삽입할게요. 커서 아무데나 놔도 뭐 상관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림 삽입을 위해서 입력을 눌러주고 그림 가서 여기 이미지 폴더에 있다고 되어 있죠? 브록 CD 그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은 거 압축 풀면 있을 거예요. 파일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름 입력해서 찾아야 되고요. 파일 이름을 찾아가도 됩니다. 01-img.png 파일 선택 반드시 문서에 포함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더블 클릭 만약에 방금 문서에 포함 체크 안 했다면 그림 탭에서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꼭 체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는 우선 어울림이라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고요. 여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바깥 여백의 왼쪽만 5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 탭 눌러서 간 다음에 선은 실선 지금 선 없음이죠. 실선 선택 0.12mm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그림 탭에서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해야 돼요. 가로 세로 같은 비율 유지 상태에서 이것만 그냥 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동일하게 50, 50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설정을 눌러서 나와주시면 그림이 작아졌죠? 그럼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끝났죠? 다음으로 이제 각주 작업할 거예요. 각주가 잘 안 보일 텐데요. 희망자 누구나 뒤에 여기 보시면 각주 수정하라고 그 문서 그 지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처럼 여기에다 커서를 놔두고 각주 삽입할 거예요. 여기 입력에 각주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제일 밑으로 각주 입력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띄어쓰기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불필요한 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고 글꼴 지시대 있는 걸로 도둠이라는 글꼴, 자, 바로 안 보일 때는 여기에서 그냥 도움이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지정을 해주시고 블럭 설정을 없애야 여기 위에 주석에 대한 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애놓고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가서 해당 번호 선택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제 빠져나와야 되죠. 여기 닫기 그냥 눌러서 나와도 되고요. 여기 본문 내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자표 입력을 할게요. 문자표는 위에 표 제목에 할 거예요. 표 제목 앞에 한 칸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F10 누르고 여기에서 한글 에이전시 문자표 정각기호 일반 이 여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넣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황 뒤에도 한 칸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F10 똑같이 넣기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표 제목에 대한 거 글자 설정,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HY 견고딕이라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클릭해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밑줄까지 지정해 주시면 표 제목에 대한 거 10번 지시까지 끝났어요. 이제 표에 대한 캡션을 해야 되는데요. 표 여기에서 표를 Alt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캡션 넣기 있죠? 이거를 해서 표 1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그냥 블록 설정하고 바로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도 역시 불필요한 거 이렇게 띄어쓰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 정렬로 맞춰주시고요. 다시 Alt 키 누르고 표를 한번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에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여백 캡션 탭 가주시고 위쪽에 나타나야 되죠.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개체와의 간격 있죠. 자, 요거는 2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문제와가 똑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ESC 키 눌러서 선택된 거 없애 놓으시고 12번 지시 표 편집할게요. 첫 번째 열이라고 되어 있죠. 행이 아니고요. 첫 번째 열의 문단 모양 여기 글자 써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Alt T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문단 모양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렬 방식을 배분 정렬이라는 거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 이렇게 블록 설정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 C 컬러의 약자예요. C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색깔 지정해야 되는데요. 흰색 여기 면색 돼 있는데 흰 피망색이에요. 그냥 흰색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거 27, 244, 그 다음에 27 지정되어 있죠. 자, 요거를 설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까지 닫고 키보드 또 ESC키 눌러야 색깔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셀 테두리 이 설정을 할 거예요. 먼저 블록 설정을 모두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라인 설정이죠. 테두리 L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테두리 탭으로 가주시고요. 여기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저희는 무조건 체크 없앤 상태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할 건데요. 표 바깥에 위아래를 할 거예요. 여기 선을 우선 실선 0.3mm라는 거 선택 그리고 위아래 선택을 해주고 다시 그 옆에 지시되어 있는 거 표 바깥쪽에 왼쪽 오른쪽은 선 없음이죠. 선 없음 선택 왼쪽과 오른쪽 바깥 거 선택 그 다음 제목행 아래쪽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체가 다 선택되어 있으니까 우선 설정 눌러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목행 아래 설정을 할 수 있겠죠. L키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굵기는 0.5mm 되어 있죠. 아래쪽 블록 설정되어 있는 거 아래쪽만 선택 이렇게 하고
다음 설정을 눌러주세요. 대각선이 들어갈 셀들 3개 선택, 다시 L키를 눌러주고 여기 위에 대각선 탭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똑같은 모양을 찾아서 클릭하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블록 설정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총기 아래쪽 여기 숫자가 나올 부분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보면은 703이라고 지정이 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쪽 작성 완료됐죠?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밑쪽으로 가서 이번 공모전은 다음부터 이 표 위에까지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 쳐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불필요한 거는 그냥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 문단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한자 지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공유라는 것부터 있는데요. 요 공유라는 부분부터 한자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한자 키 눌러주시고 해당된 공유라는 한자 선택, 그리고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보이도록 해주고 바꾸기 해줍니다. 두 번째 교류라는 것도 예, 교류 한자 눌러주시고 바꾸기 바로 하면 되고요. 공감이라는 것도 블록 설정 한자 바로 바꾸기, 그리고 뒤에 소통이라는 것까지 한자에서 원하는 글자로 바꾸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한 줄에 나오는 글자 모양이 안 맞을 거예요. 자,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크기부터 지정을 할게요. 12포인트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첫 줄 들여쓰기를 12포인트로 지정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래도 안 맞다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자, 그 경우에는 상관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 더 이상 잘못 쓴 게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맞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예, 그거는 감점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다음 작업 넘어가도록 할게요. 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글자 밝혔다 여기 뒤에 마침표 뒤에 커서 놓고요.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 만들기를 할 거예요. 표 여기를 그냥 입력의 표 더블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고요. 최대 줄수하고 최대 칸수 세보세요. 줄수는 다섯 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칸수는 최대 네 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 지시되어 있죠. 160에서 165 사이 너비로 해라. 164 최대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높이도 이제 임의의 값에서 50에서 55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뭐 54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 글자처럼 취급. 네, 교재에서 만약에 숫자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지시된 범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이 크기가요. 자, 글자처럼 취급한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글자 우선 여기는 셀 합치기 먼저 하고 작업해야 되는데요. 그냥 작업한다면은 첫 번째 칸에 그냥 내용 입력해서 나머지 것들 모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모두 입력했다면 여기 두 줄로 입력되는 거 다 무시하라고 그랬죠? 셀 높이 조절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표 크기도 절대 조절하면 안 됩니다. 블록 설정을 표 안에 거를 모두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속성을 도둠이라는 글꼴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도 11포인트 지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셀 합치기 해야 될 거 해야 되겠죠? 자, ESC키 눌러준 다음에 셀 합쳐야 될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셀 합치기 키보드 M키 눌러도 쉽게 한다고 그랬죠? 자, 셀 합치기를 그대로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 합치기 각각 필요한 곳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셀 너비를 조정을 해야 좀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마우스로 첫 번째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셀 너비를 위에 글자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면 좋은가 해야 되는데 글자가 이제 그 입력되어 있는 교재 내용과 좀 틀리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적당한 크기 예 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크게 뭐 문제는 없거든요. 비슷한 크기로만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여기 위에 거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먼저 가운데 정렬하고 작업을 하면 여기 조절은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겠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것 여기까지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가운데 정렬해야 될 거, 방금 여기는 가운데 정렬했는데 여기하고 여기 비실사 부분 요 두 개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블록 설정하고 셀 높이를 갖게라는 걸 한번 해주세요. 뭐 지금 저희가 조정한 게 없어서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거까지 해주면 혹시라도 실수한 거 자동으로 없애주니까 그것까지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렬까지 다 끝났고 더 이상할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제출할 폴더에 제출할 여러분 이름 수험번호로 해서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다음 문제로 만나요.